번째 포인트 공업재료 1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마와 광택 접착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마입니다. 이 연마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무술을 배울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도 바로 이 연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공업재료에서는 금속의 표면 처리의 최종 다듬질로 금속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광택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을 바로 연마라고 합니다. 이 연마의 종류에는 그라인더 연마, 버프 연마, 전해 연마가 있습니다. 자, 그라인더 연마는 바로 연삭기라고도 합니다. 모터가 달려있고 앞쪽에는 동그란 연삭 숫돌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서 이 회전하는 숫돌에다가 가볍게 누르게 되면 표면이 다듬어지는 기계를 말합니다. 정밀도가 높고 다듬질한 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귀금속 공예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버프 연마는 헝겊이나 가죽을 댄 연마봉으로 버프 원주에 분말 연마제를 붙이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공작물을 데워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전해 연마는 전기 분해를 통한 연마법을 말합니다. 이 양극 용해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 표면의 거울면과 같은 면으로 평활화와 광택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연마입니다. 이 복잡한 형상이나 강한 금속류의 연마에 사용됩니다. 이 연마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금과 같은 귀금속이나 기계 부품, 바늘 등의 연마에 사용됩니다. 자, 이 밖에도 약품 발색법이 있는데 이 초산과 연산을 섞은 초산에 염산 아연을 가한 용액 속에다가 이 금속을 담근 뒤 헹궈내게 되면 원래의 금속 광택이 되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자, 광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택은 금속뿐 아니라 나무나 점토 제품을 다양하게 광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약은 이 TV 같은 곳에서 도자기 제조 과정을 보면 이 도자기를 감아해서 초벌 구이를 한 뒤에 유약이 담긴 통에 담궜다가 빼는 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바로 유약은 도자기에 발라서 광택을 내는 작업이죠. 이 유약은 점토 제품이나 도자기의 몸체에 유리질의 물질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이 유약을 발라서 도자기 표면을 미화시키고 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칠보는 7가지 보석이라고 해서 바로 칠보라고 부릅니다. 금속 표면에 유리진의 산화물을 용융 접착시키는 것으로 유약과 더불어 금속 표면에 색조와 광택을 내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 금속은 칠보를 통해서 내식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칠보 제품은 액세서리 제품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칠보의 종류에는 유선 칠보, 무선 칠보, 투명 칠보, 성태 칠보, 추기 칠보가 있습니다. 자, 이 유선 칠보는 금속 표면에 금속 선을 넣고 유약을 바른 후 가열하여 구운 다음 사포나 숫돌을 이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다시 구워서 색이 나오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무선 칠보는 금속 몸체 위에 색이나 면의 구분이 되는 금속선이 없이 유약만으로 문양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투명 칠보는 바탕에 성각 또는 얇은 부조를 하고 그 위에 투명한 유액을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태 칠보는 유선 칠보를 한 얇은 금속판을 산등에 녹여서 금속 소지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유약층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스테인글래스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추기 칠보는 문양을 두드려 나타낸 바탕에 얇은 투명 유약을 바른 것을 말합니다. 자, 접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포스트잇도 자,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이 포스트잇도 모본드 제조회사에서 한 직원의 실수로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잘못 만들어서 결국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이 포스트잇이죠. 이 접착제 하면 여러분들은 돼지본드, 오곡본드 뭐 또는 순간 접착제 뭐 이 정도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접착제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접착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악유는 동물성 접착제로 소나 돼지의 뼈, 가죽, 힘줄 등을 이 수산화칼슘 수용액으로 처리한 후에 물에 끓이게 되면 황갈색의 액체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식힌 다음에 엉키게 한 것을 바로 악유라고 합니다. 악유는 빠르게 고착되고 점착력이 양호하여서 주로 목재를 붙이는 데 사용되고 물에 견디는 힘은 약하게 됩니다. 이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이 목재 제품을 만들 때 악유풀을 이용해서 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말풀은 식물성 접착제입니다. 주로 전분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문풍지나 도배를 할 때 이 녹말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녹말풀에는 밀가루풀, 쌀풀, 찹쌀풀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녹말풀은 녹말을 물에 풀어서 끓여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 녹말에 물을 부어서 끓이게 되면 녹말 알갱이가 반투명하고 끈적끈적한 풀이 되게 됩니다. 합성수지 접착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놀수지 접착제는 페놀수지의 알코올 용액형으로 주로 내수합판에 사용되는 접착제로 20에서 30도씨에서 도포하여 압력을 가해서 경화시킵니다. 이 접착력과 내용재성, 내열성, 내열성 등이 풍부하여 금속과 목공용, 합판용, 바인더 등에 사용됩니다. 에폭시 수지 접착제는 접착성 및 약품에 견디는 성질과 전기 절연성, 기계적 성질 등이 좋은 것으로 접착력이 가장 우수한 접착제입니다. 경화 수축이 없으며 유연성이 부족하고 값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에폭시 수지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항공기재 등의 접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소 수지 접착제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요소와 프롬알데히드 축합으로 얻어지는 요소 수지를 사용한 열 경화성 접착제를 말합니다. 경화제를 알맞게 조절해야 하며 주로 목재 접착에 사용됩니다. 이 실리콘 수지 접착제는 알콜과 벤젤 등을 60% 정도로 녹여서 만든 것으로 고온에서도 견디어 절연성과 내수성이 우수한 접착제를 말합니다. 이 실리콘 수지 접착제는 접착력이 높아서 가죽 제품 이외의 모든 재료에 접착이 가능합니다. 비닐 수지 접착제는 화염과 독성에 강하며 안정성도 우수한 접착제를 말합니다. 이 값이 싸기 때문에 목재나 종이, 섬유, 가구 등에 사용됩니다. 이 멜라민 수지 접착제는 투명, 흰색의 액상 접착제로 내수성, 내열성, 접착성, 내약품성이 양호하고 가사 시간이 길어서 취급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용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로 멜라민 수지 접착제는 금속과 고무, 유리 이외에 목재를 적합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